교재에 몇 페이지를 펴주냐면, 35페이지 폈어. 35페이지 펴서, 2절. 각 영역별 발달 이론. 그러니까는 발달하는 데 있어서도 각 영역 파트가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인지 영역 발달을 얘기할 거예요. 인지가 뭐지, 여러분들? 그죠? 우리 평소에 인지한다, 인지한다는 게 뭐야? 보고 아는 거 아니야? 보고 아는 거, 그죠? 간단히 얘기하면, 보고 아는 걸 인지한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보고 아는 거에서 이제 발달 과정을 보겠다는 거야. 근데 인지를 우리가 이제 조금 이제, 성격에 맞춰서 좀 멋있게 얘기해줄까? 뭐라고 그러는 거야? 정보를 머릿속에 넣고 꺼내는 거. 일정한 정보를, 머릿속에 넣고 꺼내는 거. 좀 더 얘기해줘 볼까? 좀더 뭐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 자극을 받아들이고, 자극을 받아들이고 저장하고, 그리고 인출하는, 과정. 이게 인지라고 얘기를 해요. 좀 어렵게 얘기했지, 그치? 근데 쉽게 얘기하면 뭐야? 우리가 얘기하는 보고 하는 거, 듣고 하는 거, 그치? 그 아이들이 그 나이에 맞춰서 이제 인지 능력이 있잖아, 그치? 이제 어떻게 인지가 발달이 되는지, 그치? 요걸 이제 체크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지, 그치? 근데 인지 발달에서는 여기 들어가? 이제 피아제하고 비고츠키가 이제 두 사람이 대표야. 응? 두 사람만 알면 돼. 인지 발달에서는 뭐 다른 사람 얘기는 섞지 말고 피아제하고 비고츠키만 정확하게 알고 비교 딱 해놓으면 돼. 응? 그래서 요 두 사람 중심으로 스미 이제 얘기를 해줄 거야. 응? 처음에 피아제부터 들어가자. 자, 머리 뜯어. 이제 피아제의 인지 발달 이론 요 얘기 좀 하자. 봐봐.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게 있어야 돼. 뭐냐면 여러 가지 학설과 이론들이 학자들에서 만들어지잖아. 근데 그 학설과 이론이 정설로 받아들이는 데는 보통 한 몇 년 정도 되면 수명을 다하지? 막 길어야 한 20, 30년? 그죠? 그것도 되게 긴 거지. 요즘같이 급변하는 세상에서 10년 이상 그 이론과 주장이 정설로 받아들이는 건 좀 드물어. 그치? 맞지? 근데 이 피아제 인지 발달 이론은 언제 처음에 나온 이론이야? 1963년에 나온 거야. 그러니까 1963년이니까 몇 년 된 거냐? 엄청난 거지, 그지? 거의 6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아, 그지?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인지 발달 이론에서 중요하게 이제 받아들여지려는 비고츠키 이론하고 두 개가, 그지?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피아제가 어떻게 돼? 굉장히 정확한 인지 발달을 관찰을 했던 거였지. 근데 이 피아제는 이게 임상학적인 실험이라고 얘기하거든. 임상적인 실험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론이다. 이런 얘기를 해. 임상적이라는 게 뭐야? 임상적이라는 게 우리 평소에 임상학적인 얘기 해도 임상학적인 게 뭐야?
직접 테스트 해보는 거지, 뭐. 그치? 그,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 저기, 약 같은 거 신약 나오면 어떻게 해? 임상실험 한다 그랬잖아. 이번에 백신도 임상실험 하지 않았어? 임상실험이 뭐예요? 사람들에 투여해보고, 그죠? 직접 이렇게 관찰하고 실험해보고 하는 거잖아. 근데 이걸 왜 임상적인 실험이라고 그러는지 아니? 이 피아제는 자기의 자녀 3명이 있는데, 이 자녀 3명을 대상으로 이걸 이제 해본 거야. 그러니까 자기의 자녀들이 어떤 식으로 발달, 인지 발달을 이루는지, 그죠? 요걸 이제 쫙 테스트해본 거지, 그죠? 그래서, 임상적인 실험의 이론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 요거까지 알아들었어?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좀 보자. 우리가 이제 피아제의 인지 발달 이론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알아야 될 표현 네 가지가 좀 있어. 머리 들어봐. 이제 피아제 인지 발달 이론을 이해하려면 용어 네 가지를 좀 알아들어야 될 게 있어. 뭐냐면 도식이라는 게 있어. 영어로 쓰게 되면 스키마라고도 얘기해. 스키마. 근데 이게 불어 발음은 뭐예요? 세마라고도 얘기해. 그래서 시험에 나오면 이 도식을 스키마라고 이렇게 쓰는 사람이 있고 세마 이렇게 쓰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스키마든 세마든 이건 같은 얘기다라고 받아들이면 돼. 영어 발음과 독일어 발음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또 뭐 있지? 동화. 동화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조작이라는 게 있고 끝으로 우리가 평형이라는 조절이라는 게 있고 평형화 이런 식의 이제 표현이 있어. 자, 됐어. 여기도 시험에 참 많이 나오는 표현이거든. 이것도 이제 우리가 시험에서 이제 많이 제시하는 이제 그제 설명이라 할 수 있어. 그래서 이거는 거기 교재를 보자. 35페이지 보면 도식 줄 치고 동화 조절 평형 이렇게 네 개 딱 줄 치고 그 옆에다 딱 당구장 표시 한번 딱 해놓고 스마고 이제 이게 무슨 얘기인지 스마 이제 딱 얘기를 해보자. 근데 얘 어디 갔어? 이거 수업 들으면 안 들으면 안 되는데 이거 이 피아제는 거의 문제 나온다고 봐야 되지 않나? 결정적일 때 없어, 그치? 나서 찾아볼래? 이거 어디가 없어, 지금? 진짜로 내가 못 살겠어, 그냥. 나 지금 진짜입니다. 나 진짜 못 살겠다. 자, 어깨 좀 잠깐 펴봐. 우리 잠깐만 기다리자. 이거 워낙 이건 설명을 들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요거는 조금 기다렸다 하자. 어깨 좀 한번 펴봐. 자, 그리고 스마우스 펴자. 어떻게 한 사람이라도 더 그지 데리고 가야 되니까 그지 이해해. 근데 그건 그렇고 지금 오늘 코로나 몇 명이냐? 지금 몇 명 나왔어? 진짜 큰일이다, 그치? 몇 명이야? 천? 378명? 1300? 야, 이거 진짜 예사롭지 않다,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기 쌤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절대 학원하고 집 위에는 다른데 같지만 학원 집만 딱 움직여 이거 그렇게 넘겨야 돼.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리듬 깨지면 안 되잖아, 그치? 그리고 학원에서도 절대 마스크 벗으면 안 돼, 응? 마스크 잘 쓰고, 응? 그래서 이거 잘 넘겨야 될 거야, 응? 근데 보니까, 아, 근데 그거 같아. 뭐냐면, 아, 근데 참 그런 거 같아. 지금 무슨 일이 있어도 일의 순서는 있잖아, 그치? 뭐가 급한 거지? 경제가 급한 거야? 코로나가 급한 거? 어떤 게 급한 거지? 지금 코로나가 급한 거 아니냐? 코로나가 이렇게 정리 안 된 상태에서 아무리 경제 부양책 내놔도 그건 효과 없어, 얘들아. 그치? 사람들이 대부분 움직이질 않고 소비를 안 하고 뭐야. 전부 다 활동을 안 하는데. 그러면 두 개를 취하는 건 못해. 그 두 개가 다른 상극의 건데 어떻게 그 두 개를 취할 수 있겠어? 한 마리, 두 마리 토끼를 못 쫓아, 이거는. 상극된 게 아니라 다른, 예를 들어서 유사한 거라면 두 개 쫓을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선생님 봤을 때는 코로나를 먼저 생각해야 돼. 그러면 결국 무슨 얘기 하는 거야? 이거는 다른 데서 아니라 국가에서, 정부에서, 그치? 이건 주도를 해야 되잖아. 어떻게 해야 되니? 아주 난 좀 간단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저기, 뭐야, 4단계고 5단계고 필요 없어. 그냥 일단 딱 묶어버려야 돼. 그리고 국민들한테 자꾸만, 뭐야, 이런 거 자꾸만 부추기면 안 돼. 뭐 재난지원금 줄 테니까 카드 줄 테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 카드 갖고 다니면서 쓰라고 얘기하는 거, 그치? 그런 거 안 되고 여행 풀어준다는 얘기하면 안 돼. 그런 게 국민들이 순간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방심하게 되잖아, 그게. 그치? 선생님부터도 그래. 자꾸만 그런 얘기하면은 사람 마음이 이렇게 풀어지잖아, 그치? 그리고 특히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치사율이 높지가 않잖아.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치사율이 높지 않으니까 그런 얘기도 듣겠다 하니까 어떻게 돼? 무방비 상태가 돼버리고 마는 거잖아. 그래서 지금은 좀 오바해서라도 막, 나는 그랬으면 좋겠어. 정부에서 좀 거짓말하면 어때? 전문가들이나 좀 거짓말, 어떤 거짓말하면 이 순간 딱 끝날까? 난 그 얘기하면 될 것 같은데. 이 코로나 걸리면 그냥 즉방에서 죽어요. 응? 이 코로나 걸리면 약도 없어요. 그냥 막 치사율이 90%예요. 그러면 어떡할까? 여러분 지금 담배 피나 안 피나? 담배 피는 사람 손 들어봐. 없어? 근데 스님이 옛날에 다루에 담배 두 갑을 폈었거든, 여러분들? 근데 어떻게 끊었을 것 같아? 스님 하루에 담배 두 갑을 폈던 사람이야. 어떻게 끊었을 것 같아? 다른 건 다 소용없어서, 뭐, 금연청, 아유, 안 돼. 그것도 필요 없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결심하는 거, 그건 작심 3일이고. 여러분, 그런 경우 있어. 어떤 경우 있는지 아냐? 내가 이제 담배를 많이 펴서 담배를 끊자, 응? 그래가지고 담배를 막 버려, 응? 버리고 집에 들어가, 응? 근데 새벽 1시야. 담배를 피우고 싶어 죽겠는 거야. 그럼 어떡할 것 같으니? 그치? 집에 있는 옷을 다 뒤져보지, 그치? 혹시 담배꽁초 하나 있나? 그래가지고 담배 하나 있나 해서 집을, 옷이랑 옷을 다 뒤져봐. 없어. 그러면 어떡하니? 그치? 새벽 한두 시에 나와. 나와가지고 편의점 찾아다니는 거야. 그래서 한 대 펴.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돼? 담배 다 버리고 들어가. 이건 안, 정신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야. 근데 어떻게 끊었냐면, 이렇게 끊었어. 선생님, 가슴이 따끔하더라고. 담배 두 가지 피니까. 병원에 갔어?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딱 한마디 하더라고. 뭐냐면, 당신 죽어요. 당신 담배 그렇게 계속 피면은 오래 못 살고 금방 죽어요. 선생님 어땠을 것 같아? 금단현상이 있고 그런 게 어딨어. 나 죽는다는데 담배 끊지, 그치? 그러고 나서 안 폈어. 얘들아, 한 20몇 년 동안 안 폈어. 그리고. 그러니까 이 코로나도 딱 한 방에 끝낼 수 있어. 나 선생님도 그랬으면 좋겠어. 거짓말하는 건 나쁘지만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것도 있잖아, 그치? 그래서 내 생각에는 딱 코로나 발표해서 딱 저기 질병청에서 나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번 코로나 변이가 생겨서 이 코로나에 감염되면요 90% 치사율이 있습니다. 정부 젊은 사람도 돌아다니까 안 돌아다니까? 안 돌아다녀. 어디 노래방을 가? 어디 여행을 가고, 그치? 그래서
진짜 그런 식의 어떤 극단적인 처방이 있지 않으면 이거 진짜 심각해지더라. 이거 지금 1370명 정도면 뭐 기하급수로 늘린다고 봐야 되지 않니? 진짜 이건 진짜 좀 생각 좀 해봐야 될 부분이 있다. 자, 이제 머리 들자. 자, 여기 보자. 승리기하자. 피아제 인지 발달 이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네 가지 용어를 좀 알아야 돼. 도시, 스키마, 세마, 동화, 조절, 평형. 이렇게. 자, 도식이라는 게 뭐지? 도식? 도식이라는 게 뭐야, 여러분들? 자, 머리 들어. 근데 평소에도 도식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나? 도식화한다 그러지 않나? 도식화하는 게 뭐예요? 어떤 사실을 딱 틀에 집어넣는 것이 뭐, 그죠? 맞지? 여러분, 저런 거 있잖아. 쉽게 얘기하면, 컴퓨터 사가지고, 컴퓨터에다가 딱 정보 해가지고, 딱 정리해 놓잖아. 도식화 시켜 놓잖아.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장부에 관한 그 양식이 필요하다면 그걸 딱 틀 만들어가지고 딱 저장해 놓잖아, 얘들아. 그걸 도식한다고 그러지 않아, 도식화. 이 도식이라는 개념, 스키마라는 얘기 알겠어? 무슨 얘기인지? 자, 머리 틀어. 피아제 이론을 얘기할 때 도식이란 스키마 세마라는 얘기가 나오면 어떤 정보를 받아서 그 정보를 머릿속에 딱 고정시키는 거야. 일례로 여러분 김치를 먹어. 아이에게 김치를 줘. 김치는 매워. 그러면 얘 머릿속엔 김치가 딱 맵다라고 저장이 된 거야. 이게 도식인 거야. 이게 됐어? 자, 이제 교재 봐봐. 도식. 읽어봐. 뭐라고 해놨어? 틀, 형식, 왁구, 프레임을 의미한다. 환경 속에서 반복적 경험적으로 알게 된 것을 머릿속에서 분류하고 구조하여 고정된 것을 말한다. 그치? 고정된 거. 딱 거기 줄 쳐. 예를 들어서 김치를 먹고 입에서 불이 나고 눈물, 콧물 쏙 빼며 맵다라는 것을 배운다. 그래서 김치는 맵다라는 도식을 저장하게 된다. 됐어? 꼭 김치를 맵다고 저장한다. 거기 줄 쳐봐. 됐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동화 얘기하자. 일단 머리 들어봐. 동화는 또 뭐지? 동화는? 동화는 이거야. 머리 들어. 동화는, 동화라는 게 어딘지 가서 닮아지는 거잖아. 이 동화한다는 의미가 그렇잖아. 그치? 그래서 도식화된 딱 이제 우리가 지식이 있잖아. 그치? 그러면 어떤 이야기들이 들어와서 이 여기에 전부 다 맞춰지는 거지. 다시 한번 얘기하고 설명해 줄게. 봐봐. 어떤 지식이 있는데 그 지식에 새로운 사실들이 들어와서 전부 다 이렇게 맞춰지는 거야. 예를 들어볼까? 김치는 맵잖아. 김치찌개도 어때? 맵겠나? 김치가 매우니까. 김치에 도식화된 거 다 맞춰 들어가는 거지. 이제 그치? 김치찌개 맵겠네? 김치로 만든 부친 게 어때? 맵겠네? 이해됐어? 이게 이제 동화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동화는 도식에 있는 이야기 지식을 흔들어 놓는 게 아니라 거기에 맞춰 들어가는 거지, 그치? 자, 동화 읽어봐. 동화는 새로 들어오는 경험을 저장된 도식에 맞춰 일반화하는 거. 이해됐어? 거기 줄 쳐봐. 그래서 스님 얘 뭐라고 그랬어? 읽어봐. 김치찌개도 맵고 김치볶음도 맵고 김치가 들어간 것은 다 맵네. 요게 이제 그치? 요게 동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얘기 됐어? 자, 그럼 이제 여기 좀 보자. 이제 그 다음 얘기 좀 하자. 머리 들어봐. 요 문제 어떻게 되는지 좀 봐봐. 조절은 뭐야? 조절은? 봐봐. 조절은 뭐냐, 뭐. 아니, 김치가 맵다라는, 이제 처음에 도식을 했어. 그리고 김치찌개도 먹어보니까 맵고, 그치? 김치볶음도 먹으니까 맵고. 그래서 김치는 맵구나라고 이제 동화를 한 거야. 응? 근데 세상 어디 그래, 그치?
김치 중에서 안 매운 게 또 있잖아. 흰김, 백김치 있잖아, 얘들아, 백김치. 백김치 매워, 안 매워? 안 맵잖아. 그러면 김치가 맵다라는 사실이 조절이 돼야지, 이제. 그치? 김치는 맵다라는 이야기, 도식은 안 되는 거지, 이제. 그치? 얘가 세상이 넓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발달 단계가 넓어져 버리는 거지, 그치? 세상 김치 다 매운 줄 알았어. 그래서 뭔가 또 김치 다 매워. 근데 하얀 백김치를 어느 날 또 만난 거야. 응? 오, 이건 안 맵네. 그치? 그럼 내가 알고 있어 도식화되어 있는 지식, 정보가 어떻게 돼야 돼? 조절이 돼야지, 그건. 그치? 이해됐어? 그럼 교재 봐봐. 조절 읽어봐. 하얀 김치는 뭐지? 백김치는 안 맵네. 조절은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는 과정 중에서 저장된 도식과 맞지 않은 새로운 정보. 그치? 맞나? 고기 줄쳐. 도식과 맞지 않는 새로운 정보를 그치? 들어맞게 업데이트해서 수정하는 것. 됐어? 요게 뭐라고 그러는 거야? 요게 이제 조절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요까지 됐어? 자, 그럼 평형은 뭐야, 평형은? 자, 머리 들었다. 이 평형은 그럼 뭘까? 봐봐, 봐봐. 그러면 얘가 처음에 이렇게 김치는 맵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백김치가 무슨 문제가 생겼잖아. 그러니까 얘 의식 구조는 어떻게 돼? 인지가? 그 김치를 인지하는 게 혼란이 생겼잖아. 근데 불평등하게 이제 그게 혼란이 불평등이라고 그러는 거야. 불평형이라고 그러는 거야. 응? 그러면 얘는 어때? 이 불평형을 어떻게 만들어야 돼? 평형화 시켜야지, 스스로. 그치? 아, 그럼 이제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가, 얘한테는? 김치는 매울 수도 있고 안 매울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놓는 거. 이게 평형화라는 거야. 얘기 됐어? 읽어봐. 이제 무슨 말인지 읽어봐. 김치는 맵다라는 기존의 도식에 김치찌개도 맵고 김치볶음도 맵다, 김치가 들어간 음식은 맵다라고 동화시킨다. 그런데 새로 알게 된 백김치, 동치미, 허연김치들은 맵다고 하는 데에는 너무나 하나도 안 매운데, 내가 알고 있던 김치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안 매운 김치도 있다라는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고 수정 업데이트하는 과정을 겪게 된, 이게 아까 뭐였지? 조절이었지? 조절, 그치? 이 과정에서 김전의 김치는 맵다라는 도식이 깨지면서 불평형을 느끼고, 사람은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 진행되면 편안함을 느끼는데 거기에 내가 알고 있는 게 잘못되었다는 것은 인자면 불편함을 느낀다. 그러나 거기부터 줄쳐, 확실히 내가 안 매운 김치도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면서 다른 평형의 상태가 된다는 것이다. 그치? 됐어? 그러니까 자기가 조절한 거지, 여러분들. 그치? 아니, 쉽게 얘기할까? 불평등이 뭐 온 거야? 불평형은 멘붕 온 거야? 멘붕 애기가 멘붕 온 거잖아, 그치? 정신 차린 게 뭐야? 평형인 거지, 그치? 요거 네 개 다 알아들었어? 자, 얘들아 여기 봐봐. 여기서 문제 먼저 풀고 가야 돼. 들어? 도식, 동화, 조절, 평형, 평형화. 도식이 뭐야? 스키마, 세마가 뭐예요? 어떤 정보를 받아들여서 딱 그 정보를 머릿속에 틀, 도식화 시킨 거, 딱 틀로 만든 거예요? 동화는 뭐예요? 그 틀에 맞춰서 모든 지식을, 이제 정보를 수집하고 들어가는 거지. 김치찌개도 맵고 다, 그치? 근데 조절은 뭐예요? 안 매운 김치찌개가 있더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김치는 안 매울 수도 있네? 이렇게 이제 조절이 들어가야지, 그치? 그 조절된 과정을 뭐라고 그러는 거야? 평형, 평형. 아, 불평형은 뭐야? 멘붕.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지, 그치? 얘기 됐어? 요거 문제 한번 땡겨볼까? 자, 뒷장 넘겨봐. 여기서 문제 보여줄게. 자, 답 체크해봐. 1번 문제. 36페이지 1번. 몇 번?
몇 번, 3번? 2번이지. 어디서 2번이야? 기존의 인지구조에 대해서 이해되고 해석되는 과정, 기존의 인지구조에 의해서 이해되고 해석되는, 아, 김치는 맵다. 그치? 김치찌개도 맵네. 그치? 동화지, 동화. 2번 답은 뭐예요? 2번 문제는? 3번이지? 강화라는 얘기는 없었잖아. 그치? 3번 문제는 몇 번 답이야? 찾았어? 피아제는 인지 발달 이론에서 인간은 적응을 위해서 새로운 경험과 도식을 서로 조정한다고 했다. 다음의 예와 피아제가 제시한 적응의 유형이 옳게 짝지어진 걸 찾아라. 됐나? 가는 뭐예요? 다른 나라를 방문할 때 그 나라의 문화와 음식 언어를 빠르게 순응하려고 노력하는 거 뭐예요? 조절이지. 조절이지. 아, 우리 그런 경험 있잖아. 여러분 여기 봐봐. 여기 봐.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니? 베트남으로 놀러 왔어. 동남아에서 놀러 갔는데 쌀밥이 있어. 밥이 있어. 그렇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먹던 밥이 딱 도식화되어 있잖아.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딱 베트남 밥을 딱 먹는 순간 어떻게 돼? 이건 동화 안 되지 얘들아. 그치? 베트남 밥 먹어봤어? 진짜 못 먹겠지. 그 우리가 생각한 도식화되어 있는 밥이 아니잖아. 그래서 숟가락 탁 놓을까 하다가 어때 여러분들? 배가 고파. 그치? 그거 아니면 먹을 게 없어. 그럼 나 어떻게 해야 돼? 조절해야지. 그치? 나는 조절해줘야지. 그래서 내가 그 밥을 먹어야지. 그치? 그 얘기 아니야? 조절이지 뭐. 그치? 만약에 동화였으면 뭐라고 그래야 돼? 거기 가에서? 우리나라 밥 달라고 그래, 이제, 그치? 우리나라 밥 주세요. 나는 밥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치? 베트남 밥 뭐, 이게 밥이 아니에요. 이렇게 써야 돼, 이제, 그치? 그럼 굶는 거지, 뭐, 그치? 얘기 됐어? 나는 뭐야? 아빠는 양복을 입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진 유아가 양복을 입은 사람을 모두 아빠라고 부른다. 이건 뭐야? 동화 아니야? 동화? 됐어? 오케이. 몇 번 답이야? 2번. 2번 답이 돼야지. 자, 뒷장 쫙 넘겨보자. 이제 피아제 인지 발달 4단계가 딱 돼 있지 않냐? 자, 이제 여기 보자. 자, 머리 들자. 자, 오늘 피아제 인지 발달 4단계까지 하자. 다음 시간에 이제 비고츠키 또 이제 해서 또 비교해 주고 그렇게. 근데 여러분 이렇게 공부를 섬하고 지금 이렇게 진도 나가잖아. 그죠? 그러니까 배운 데서 배운 데가 이렇게 반복해. 그 지금 기출 문제 다 정리해주고 들어가는 거야. 응? 그 나중에 예상 문제하고 착 연습하면 끝나는 거야. 이거 응? 심화시킬 거 딱딱 잡고 정리하면 돼. 응? 그 반복해서 봐. 반복해서. 그치? 야, 근데 지금 수업 듣는데 이해 안 되고 그런 건 없지. 다 이해 되겠지. 그치? 근데 교육하기 쉬운 거야. 아니 교육학만큼 쉬운 거 뭐 이게 어딨어. 우리들 얘기인데. 우리 얘기하는 건데 이게 뭐 어려워. 그치? 그래서 근데 용어가 이제 막 왔다 갔다 스키마 세마 막 이래버리니까 그치? 또 세마는 뭐야 이게 그치? 불어야 불어. 근데 요런 점에서 이제 조금 어려운 것 뿐이지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좀 보자. 스마 얘기하자. 피아제 인지 발달 4단계 어떻게 돼 있어? 감각 운동기. 두 번째 그치, 전조작기, 그치? 그 다음, 구체적 조작기. 네 번째가
형식적 조작기. 자, 머리 들어봐. 자, 이제 아동이 인지가 발달하는 단계 이렇게 네 가지를 딱 구분해 줬어. 근데 여기에 맞는 교육을 하라는 얘기지, 결국은. 그죠? 이들이 연구하는 건 그거야, 여러분들. 그러니까 학습자의 발달 단계가 이러니까 여기에 맞춰서 교육을 하세요라고, 그죠? 데이터를 주는 거지, 지금. 그죠? 근데 이게 그 오랜 세월을 거쳐서 거의, 그지? 정설로 받아들이고 있는 이론이야. 그럼 피아자라는 사람이 그만큼, 그지? 그만큼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거지, 여러분. 그지? 자, 감각 운동기,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 말해서는 다 했는데, 뭐. 다지 않았나, 이거? 감각 운동기. 조작하기 전 단계. 그죠? 저는 앞전자잖아. 뭔가 이렇게 좀 꾸미기 전에. 그러니까 이건 동화계 통하니까. 이건 뭐야? 이제 조작이 들어간 거지, 그죠? 딱 한번 조작을 해보는 거지, 그죠? 그러다가 어떻게 돼? 거길 넘어서 이제 뭔가 더 구체적인 걸 떠나서 추상적으로 옮겨가는 거지, 그죠? 보충자료 봐봐. 자, 보충자료 보자. 이제 보충자료를 쫙 한번 스마고 펴보면, 스님이 딱 이제 그림을 줬잖아. 그치? 느낌이 팍팍 올 거야. 그림 봐봐. 감각 운동기가 어떤 단계 애들인지 알겠어? 그 포대 있는 거야. 포대. 교재 봐봐. 몇 세에서 몇 세까지로 돼 있어? 0세에서 2세까지가 요게 감각 운동기라고 얘기하는 거야. 한번 생각해보자. 그 포대들이 어떤 식의 인지 능력을 가지고 있을까? 주로 얘네들은 뭘까? 감각 아닐까? 그치? 얘네들이 뭘 생각을 뭘 어떻게 하겠어? 그치? 여기 봐봐. 얘네 이 단계에서는 감각 운동이라는 게 여러분 저런 거잖아. 뭐냐면 봐봐. 저기 애기들 있잖아. 애기들 여기다 뿔 이렇게 꾹 누르면 어떻게 돼? 이렇게 혀 돌려서 그거 빨아먹으려고 그러잖아. 그죠? 그러니까 애들이 이렇게 이게 젖꼭지를 빨다가 그러다가 이제 애기가 있으니까는 우리 이제 가끔 어른들이 그랬잖아요. 이렇게 뿔 옆에다 이렇게 갖다 대잖아. 그죠? 그럼 애기가 이렇게 혀 이렇게 돌리잖아, 얘들아. 그죠? 이건 애가 뭐 생각에 의한 게 아니라 감각적으로 하는 거지, 그냥. 그죠? 그래서 뭐라고 써놔? 스미 읽어봐봐. 감각 운동기. 그죠? 세상을 감각 기관과 운동 기능을 통해서 이해하는 시기를 얘기한다는 거야. 그죠? 생각이 없는 시절이지, 뭘. 그지? 그죠? 자, 이제 교재로 와봐. 자, 뭐라고 해놨어? 또 특징을 읽어봐. 태어나고 말을 하기 이전의 단계. 대상 영속성이라는 데 줄 쳐봐. 대상 영속성이라는 게 이게 또 뭘까? 감각 운동기에서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니? 이게 뭐야? 머리 들어봐봐. 말 그대로 풀자. 대상이 계속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 좀 봐봐. 예를 들어서 엄마는 항상 어디 있는 거야? 문 앞에 있는 거 존재. 그러니까 엄마는 항상 문 앞에 이렇게 존재하는 거야. 사라지면 어떻게 돼? 아기가 이제 우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일정한 대상은 항상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야. 대상 영속성이라는 게, 이 당시는 그렇지, 뭐, 그죠? 얘기 됐어? 그래서, 요, 감각 운동기에, 그제? 그제? 특징이 대상 영속, 밑에 뭐라 해서, 아이들은 엄마가 눈앞에 사라지면 세상에 없어진 거로 이해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제? 그러니까 어디 갔다 올다, 이런 생각까지는 안 가는 거지, 뭐, 그제? 아, 우리 애기들 막 울잖아. 난리 보대기 치잖아. 그제?
그 아기가 엄마가 잠깐 어디 가서 일 보고 오는 거지 뭐, 그지? 아, 일어나, 이거 어디 있어, 그지? 엄마 안 보이면 어때? 엄마 세상에 없어진 거지, 그지? 울고 난리가 난 거지, 그지? 그 대상 영속성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 요 감각 운동 게 아주 큰 특징인 거야. 이게 됐나? 자, 이제 그림으로 와봐. 그림으로 왔는데 2단계가 전 조작기라고 돼 있지 않아? 머리 들어보자. 머리 들어봐. 전 조작기는 스미 생각했을 때 여긴 동화의 개념이라고 봐. 동화. 이건 어떻게 보면 도식이잖아. 도식, 그죠? 근데 이건 동화의 개념이다라고 보는 게 왜 그러냐면, 봐봐. 딱 어떤 사실이 주어지면 그건 그대로 가는 거야. 여러분, 그림 좀 봐봐. 그거 몇 살짜리니? 2세에서 7세짜리 애들 아니야? 우리말로 아주 쉽게 얘기해봐. 요 나이 애들 뭐라 그러니? 우리말로 해봐. 아주 쉽게 얘기하자. 똥오줌 구분 못한다 그러지 않아? 그지? 얘네들 똥오줌 구분 못해요. 똥이 이제, 그지? 오줌이 이제 구분도 못해. 이런 얘기 하잖아, 이거. 그지? 그 나이가 그 나이 아니야? 맞지? 아, 그래서 얘들 여기 봐봐. 그러면 요 때는 여러분 기억이 될 거야. 애들 손에만 들면 다 얼로 들어가. 다 입으로 다 들어가잖아. 그 먹는 건 줄 아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세상에는 얘네들은 간단한 이분법이야. 뭐예요? 먹는 거? 못 먹는 거? 이렇게 딱 구분해서 자기 손에 쥐어진 거 다 입으로 들어가는 거지. 먹는 걸로. 그치? 이렇게 되는 게 이 전 조작기의 특징이라는 거야. 뭐라고 돼 있어? 한번 읽어봐봐. 저기 프린트 읽어봐. 선생님 뭐라 그랬어? 바나나를 전화로 삼아서 가상 놀이를 하는 아동들은 놀이 중에서 바나나의 실제 용도나 특징을 무시하고 대부분 전화기 용도로만 쓴다. 그지? 바나나만 주면 이 시기는 전부 다 전화기를 쓰는 거야. 그러니까 딱 동화가 된 거지, 여러분들. 그지? 생각이 조작을 못하는 거 그냥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는 거지. 그지? 그래서 교재야, 뭐라고 돼 있어? 인지적 조작이 가능하지 않은 이전의 단계. 가능하지 않은 이전에 단계. 인지 조작이 대기 단계라는 거야. 유아들은 자기중심적인 사고 줄치고 자기밖에 모르고 배려를 못한다는 것이다. 그치? 거기로 가로를 쳐봐. 뭐라고 써나? 물화론적, 물화론적 그런 사고. 이렇게 써봐. 무라론적 사고. 무라론적인 사고가 뭐야? 모든 사물은 다 살아있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야. 응? 죽은 건 없다. 다 살아있는 거다. 이렇게 보는 관점은. 아, 그래서 이런 애들은 나무 보고도 슬퍼요. 막 이런 얘기 하잖아. 요 나이는. 그치? 그럼 저기 뭐야. 이게 문 이렇게, 우리 애기도 그렇잖아. 문 이렇게 까지면 어떻게 돼? 문이 아프겠어. 막 요런 나이잖아. 아까 쓰면 이게 똥오줌 구분 못하는 나이라 그랬잖아. 이게 전 조작기 시기인 거지, 그치? 여러분 자라날 때 생각해봐. 무라론적인 그런, 그치, 사고가, 그치? 딱, 무라론적인 한쪽으로만, 그치? 이제 생각하는 거지. 모든 생물은 다 살아있는 거다, 이런 사고, 그치? 그리고 전 조작기적인 거를 옆에다 써봐. 요렇게도 얘기해. 전 개념적. 시기, 사고기, 또 직관적 사고기 이렇게도 얘기해. 혹시 이런 표현이 나오면 전 조작기를 얘기하는 거야? 같은 말이야? 전 개념적 사고기, 직관적 사고기 이게 이제 전 조작기. 그 전 조작기를 이렇게 별표 좀 하나 해줘. 전 조작기 특징을 잘 개념 잡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무슨 게 들어와? 이제 그림 좀 또 봐봐. 뭐가 왔어? 구체적 조작기가 이제 들어오지 않아? 몇 세에서 몇 세까지야? 7세에서 11세까지. 얘네들은 이제 세상 조금 알기 시작하는 거지. 그치? 요 나이가 되면 이제 엄마 얘기도 다 안 듣고 이제 나름대로 자기 판단을 하잖아. 그치? 맞지?
그래서 구체적 조작기인데 읽어봐봐. 초등학교 시절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는 것과 가역성의 원리를 터득해서 보존 개념을 터득한다. 자, 보존 개념 줄 쳐봐. 자, 보존 개념 줄 쳤어? 자, 보존 개념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줄게. 이 보존 개념이라는 게 뭐지, 여러분? 이게 뭐야? 저거 보존 개념이라는 게 여러분 뭐냐면, 자, 여기 들어봐. 요 얘기를 좀 잠깐 듣고, 수막 이제 그 다음 얘기 하자. 자, 잠깐 들어봐. 여러분 있잖아. 스미, 봐봐. 비커가 있어. 비커에다가 물을 이렇게 담았어. 요게 1리터짜리 물을 담았어. 근데 비커를 이렇게 널찍한 거로 1리터짜리 물을 담았어. 똑같은 양의 물이 이제 이걸 아는 게 뭐야? 이게 보존적인 개념인 거야. 이걸 모르는 건 어느 거야? 2단계고. 이게 더 많다고 얘기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럼 이걸 이해하고 있으면 말을 좀 불러줄 테니까 여기다 써봐. 자, 여기 봐봐. 자, 다시 한번 봐. 봐봐. 비커가 이렇게 날씬한 걸 가지고 1리터를 넣은 거야. 근데 넓디딕한 비커를 만들면 아무래도 높이가 달라지잖아. 그런데 이게 같은 양의 물이라고 아는 거. 이 인지 능력이 보존 개념이라는 거야. 그러면 전조작기에서는 이걸 아나 모르나? 몰라. 여기서부터 생긴다는 거야. 이거 똥을 좀 구분 못하니까. 그치? 그러니까 얘네들한테 이거 주면 어느 게 많다고 그래? 물이? 이게 많다고 그래? 얘네들은. 여기 있는 애들은. 이게 많아요. 근데 여기 오면 어떻게? 같은 거네? 이렇게 안다라는 거지. 그래서 요거를 이해됐어? 읽다? 그럼 선생님 우리말로 불러줄 테니까 써봐. 차례라는 순서지. 차례나 형태를 바꾸어 여러 가지 형태로 제시하더라도 다른 형태로 제시하더라도 썼어? 그것들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아는 능력. 이게 보존 개념이라는 거야. 자, 여기 보자. 손 한번 써볼까? 차례나 형태를 바꾸어도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것들이 변하지 않았다는 거. 그치? 변하지 않았다. 이렇게 아는 능력. 이게 보존 개념이라는 얘기지. 얘기 됐어? 보존 개념은 어디서 나오는 특징이야? 구체적 조작기 여기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생각을 하면서 사는 거지, 얘들아. 그치? 이제 뭔가 좀 사람다운 역할을 하는 거지. 그치? 여기 봐. 그럼 이 이름 그거야. 여기는 교육이라는 게 안 되지. 그치? 감각인데. 그치? 여기도 어때? 여기도 교육이 안 돼. 그치? 사실 이 나이에 가서 뭐 애들 딱 생각 픽스돼 있는데 이걸 어떻게 교육을 해? 그치? 여기부터 이제 교육이 들어오는 거야. 이 나이가 그래서 몇 살로 돼 있어? 7세에서 10세. 우리 초등학교 들어가는 이제 수준이 되잖아. 초등학교 들어가는 수준에서 이제 교육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럼 마지막에 이제 그거 읽어봐. 교재 선생님 뭐라고 썼는지 읽어봐. 실제 경험, 실제 시행착오와 같이 사실에 근거해서 인지적 조작을 하는 시기 줄치고 인지적 조작을 하는 시기에 무게와 양과 같은 것을 이해하며 보조 개념 줄치고 보조 개념을 이해하는 거. 또
연역적 사고와 인과적 관계를 이해하는 단계. 연역적 사고와 인과적 관계를 이해한다. 연역적 사고 줄 쳐봐. 줄 쳤어? 스미 한번 물어볼게. 요거는 조금 우리가 알고 얘기를 해야 되겠다. 보존 개념도 이해됐지? 그러면 보존 개념도 이해가 됐으면, 자, 스미 요것도 물어볼게. 그 밑에다 좀 결투해서 체크해봐. 귀납적 사고라는 게 어떤 게 귀납적 사고죠? 두 개 좀 얘기해보자. 연역적 사고는 어떤 게 연역적인 사고야? 우리 심리학처럼 얘기하다 보면 귀납적, 연합적이라는 얘기 참 많이 하잖아. 귀납적인 사고라는 게 어떤 사고죠? 어때서 이렇다라고 결론을 끌어가는 거 아니야? 이런 거 어때? 봐봐. 엄마는 빵을 좋아해. 그죠? 아빠도 빵을 좋아해. 그래서 결론이 부모님들은 빵을 좋아해. 이게 귀납적인 사고 아니야? 이게 귀납적인 사고지. 요로 해서 요래 이렇게 내려가는 게 귀납적인 사고잖아. 그치? 연역적인 사고는 뭐지? 연역적인 사고는 이런 거지. 뭐뭐라면 뭐뭐일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 연역적인 사고지. 그치? 이런 거 아니야? 복권에 1등에 당첨되면 나는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연역적인 사고지, 이게. 그죠? 이런 방법을 연역적인 사고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귀납적인 사고, 연역적인 사고는 요 예를 좀 잘 기억해놔. 그래서 우리가 연역적인 사고와 인과관계적인 것을, 인과관계인 게 그 귀납적인 사고야, 얘기하면. 그치? 인과관계는 귀납적이잖아. 그리고 연역적인 사고, 그치?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는 거야. 그게 이루어지는 게 언제라고? 구체적인 조작기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응? 자, 보충자료로 와봐. 하기는 3단계에서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는 정도가 되면, 초등학교 정도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각자 이제 인지하게 돼, 이제 알게 돼, 이제 세상을. 그죠? 그럼 여기 봐봐. 우리 그런 것도 있지 않니?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세배 갔어. 세배 가면 여러분들 저기 세뱃돈 주잖아. 그러면 1,000원짜리 주든 5,000원짜리 주든 10,000원짜리 주든 그때는 어때? 다 그냥 땡큐지? 그냥 다 주면 좋다고 막 웃잖아. 그치? 그럼 엄마가 다 수고해 가잖아. 그치? 근데 초등학교 딱 들어가면 어떠니? 그때부터는. 알지. 인지적인 조작이 되지. 그치? 돈은 다 똑같은 게 아니다. 그치? 돈은 다 똑같은 게 아니라 1,000원, 5,000원, 10,000원짜리가 다 다르다 하고 인지적인 하고, 그리고 어때? 보존 개념이 생기잖아. 그치? 그래서 이거는 100원짜리 5개하고 500원짜리는 같은 거다. 형태를 바꿔도. 그치? 나름대로 막 연역적인 기납적인 사고를 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머리가 이제 세상이 복잡해진 거지, 얘네들이. 그치? 그리고 이제 프린트 봐봐. 마지막 이제 4단계 형식적인 조작기는 뭐야? 사춘기 시절이 이제 들어가잖아, 얘들아. 그치? 세상을 알고 나니까 어때? 이제 허무하기 짜증이 없어지는 거지, 그치? 그러면서 어떻게 돼? 가설, 연역적에서 추상적인 사고를 수상적인 사고 줄 쳐봐. 가설, 연역적인 기능, 가능성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사고하고, 연역적으로 사고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실험해서 결론에 있는 생각을 말한다. 자, 교재 와봐. 만지고 시행착오를 겪지 않아도 논리적인 추론, 추상적인 사고 판단, 고기 줄치고 추론, 추상적인 사고, 가설적인 상황, 됐어? 이게 형식적 조작기의 특징인 거지.
자, 일단 여기 좀 보자. 자, 서마하고 이제 이게 한번 문제로 한번 땡겨보면서 얘기하자. 자, 감각운동기는 뭐예요? 감각으로 느끼고만 그지? 행동하는 거야? 여기에는 어떤 특징이 있었어? 대상 영속성, 그지? 맞지? 전 조작기는 뭐야? 똥오줌 좀 구분 못하는 나이, 그지? 맞지? 3세에서 7세, 6살, 요거, 그지? 요 특징이 뭐였지? 전 조작기의 특징이? 보전 개념이, 그지? 여기서, 그지? 자기중심적인 물화론적인 거, 그지? 물화론적이면서 자기중심적인 거, 그지? 직관적인 사고라는 거, 구체적인 조작기는 뭐지? 보존 개념이 되고, 인지적인 조작이 되고, 그 다음에, 연역적 사고, 이제 인과적인 사고를 하고, 그 다음에, 형식적 조작기는 뭐야? 추상적인 이제 사고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지, 그지? 얘기 됐어? 요거 이해 됐어? 자,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서 마무리 짓까? 자, 문제 많이 줬어? 자, 1번 달, 몇 번? 몇 번? 이건 지금 뭐 설명하는 글이냐? 보전 개념 설명한 거지, 얘들아. 근데 보전 개념이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느 거야? 전 조작기, 이게 맞는 거지. 이거 보전 개념 설명한 건지 알지? 그럼 뒷장 또 넘겨봐. 자, 2번 문제. 몇 번 더? 야, 기억은 뭐지? 감각 운동기지. 니은은 뭐지? 구체적 조작기지, 그치? 삼은 뭐지? 니은은 뭐지? 전 조작기지, 그치? 자기중심적인 거. 똥오줌 구분 못하는 거잖아, 그치? 사는, 니을은? 형식적 조작기지, 가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 그치? 그러면 어떤 순서가 맞아? 기억, 디그, 니은, 니을. 1번 답이 맞지 않니? 자, 이 3번 답은 몇 번이야? 몇 번? 4번이지? 4번은 어디에 얘기해? 구체적 조작기지? 구체적 조작기, 그치? 자, 4번 문제는. 2번이라 그랬지? 셈이 살아있는 건 모두가, 모든 사물은 살아있는 것이다. 이렇게, 그죠? 5번 문제는. 오케이. 2번. 전 조작기지? 6번. 그치? 이걸 봐봐. 물화론적인 사고는 전 조작기라 그랬지, 그치? 오케이. 자, 뒷장 넘겨. 또 해. 자.
7번 문제. 1번이죠? 1번이 뭐야? 고려할 수 있다. 여러 관점에서 과연 그래서 추상적인 게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거는 형식적 조작기지, 형식적 조작기. 그치? 8번은. 1번은 뭐지, 이거? 전 조작기지. 토끼는 하얀 거야, 그리고 눈이 빨간 거야, 라고 딱 정해놓은 거잖아. 그치? 상징적이고 딱 정해놓은 거잖아. 조작을 안 하는 거잖아, 이거는. 그치? 아까 얘기했던 바나나는 전부 다 뭐로 쓰는 거야? 전화기로 쓰는 거 아니야? 그치? 니은번이 뭐지? 수빈이는 빨간색을 빨간고 노란 오렌지 노란 꽃을 꽃과 과일별로 나누기도 하고 색깔별로 나누기는 하면서 묶기도 하면서 논다. 요건 어때? 아까 얘기했던 보존 개념이지. 보존 개념, 그지? 그러니까 요게 그지 구체적 조작기지 이게, 그지? 아니 여기 봐봐, 보존 개념이 들어가는 게 구체적인. 이건 형태를 바꿔도 어떻다 그랬어? 동일한 거라는 걸 안다 그랬잖아. 아까 비크에서 물 따는 거 얘기해주면서 해줬잖아, 선생님이. 그치? 니은, 사는 뭐야? 미래에 대한 직업이니, 미래에 대한 건 추상적인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야? 형식적 조작기지, 그치? 나이도 그 정도 돼야, 그치? 미래에 대한 연구를 하지. 아, 초등학교 때 뭔 미래 연구를 해, 그치? 아, 최소한 중고등학교는 좀 돼야, 그치? 형식적 조작기지, 그치? 오케이. 자, 맞은, 자, 문 밑에. 9번. 연역증 명제적 사고라는 게 이게 추상적인 얘기지. 라면일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기야? 형식적 조작기지, 형식적 조작기. 그 연역적 명제적 사고라는 게 이거 얘기하는 거야, 얘들아. 이거 라면일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응? 명제적이라는 게 전제를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자, 마지막 문제 풀어봐. 몇 번? 그 9번 문제하고 10번 문제가 똑같은 유형이지 결국은, 그치? 1번은 무슨 기야? 1, 2, 4번은 구체적인 조작기 아니야? 이거 전부 다? 3번이 이게 형식적 조작기지, 추상적인 거니까, 그치? 1, 2, 4번은 전부 다 구체적인 조작기지? 그치? 아니, 여기 봐봐. 구체적인 조작, 이 형식적인 거는 추상적인 개념이 들어가야 돼. 근데 그렇지 않고 구체적이고 뭔가 좀 이게 설명적인 거는 전부 다 일로 와야지. 그치? 이해됐어? 1번의 경우도 열등감이 생긴다 그랬잖아. 근면성이 생기고, 그렇지 않으면 열등감이, 그러니까 뭔가 구체적으로 자기를 맞추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2번은. 성적 충동이 억압, 잠재되면 지적 활동에 에너지가 투입된다. 이것도 자신을 제어할 수 있는 거니까, 그치? 이것도 구체적인 조작기로 봐야지, 그치? 조작이라는 건 뭔가를 스스로 할 수 있는 걸 얘기하잖아, 조작을, 그치?
사는 착한 어린이 지향에 도덕성 수준이 발달한다. 그치?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어떤 도덕성인 것도 발달되는 거지. 그치? 제어를 하니까. 그래서 답은 4번, 3번. 추상적인 건 형식적 조작이지. 얘기 됐어? 자, 그러면 애들 여기 좀 보자. 자. 이제 스님이 이제 마무리 시키고, 비교 시키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비교하고 또 이제 넘어가면서 얘기하자는, 자, 머리 들어봐. 자, 피아제 인지 발달 이론 네 가지 단계. 감각 운동기, 전조작기, 구체적인 조작기, 형식 조작기. 근데 이거를 그냥 하지 말고, 스님이 나눠준 프린트 그림 있잖아. 그림을 보면서 새겨봐봐. 근데 그 효과 있더라고. 저 나이에는 뭘 할까? 그치? 이 나이는 뭐 할까? 그치? 이렇게 보면 그 말의 설명이 그러니까 이게 몇십 년이 지나도 안 바뀌는 거야. 이 피아제 인지 발달 이론이 이게 계속 중심이 되어왔던 게 개인적인 인지 발달에 이 계속 왔던 이유가 그런 이유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그림을 잘 보면서 말의 표현을 잘 받아들이고 여기 이제 보존 개념이 있다. 이런 것도 불완론적인 것이다. 연역적인 기납, 이런 말들이 어려운 거지. 그치? 이런 거는 지금 얘기해준 대로 기억하면 되잖아. 그치? 이해됐어? 오케이. 자, 오늘 여기까지 하자.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